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셀트리온 주주 공매도 전쟁 확산.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대차잔고가 많기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폭발을 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또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에 화가 나서 대차 서비스를 안 하는 증권사로 뭐 계좌 이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런데 호텔신라에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게 호텔신라가 참 답답한 주가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정말, 내렸죠, 정말. 네, 공매도 세력이 참 붙은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어제 사실 뉴욕 챔피언 저녁 9시 방송에서 네. 호텔 신라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급등하다 보니 네. 게시판은 그리 워낙에 많아서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어제 좀 굉장히 방송상으로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공매도 하시는 세력들에 대해 제가 조금 너무 강하게 왜냐하면 그렇죠. 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핏바라먹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지금 제가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박 PD님이 양복 입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네. 대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들으시라고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이렇고요. 이제는 천천히 모아가야 할 때, 그리고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우리는 어디로, 이런 글이 있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다고 지금 보시고 계신 거죠? 강추 드리겠습니다. 강추 드리는데요. 네. 우선 이 대차 거래 추이, 대차 잔고를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원래 이제 그 호텔신라는 대차 잔고, 거래 잔고가 보통 한 천만 주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 이상은 사실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진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랬었고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때부터 살펴보자면요. 살펴볼게요. 차트에서 봤을 때 그 고점 자리가 8월이죠. 8월부터 해서 계속 밀렸습니다. 자, 8월부터의 대차 잔고 수량을 보자면 네. 8월 3일 날 720만 주였는데요. 700만, 600만 주까지 보였어요. 8월 초에.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납니다. 천만 주, 1100만 네. 주, 천만 주 때까지 좀 12월까지 버티다가 1월부터 갑자기 1300, 1400, 1500, 1600, 1700, 그냥 1800까지, 1900까지도 찍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거의 1900까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네. 이게 제가 판단하는데 8월부터 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아 그나마 네.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 있는데 1월부터 공매도 하신 분들은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거는 1월부터는 한 달 동안 공매도 수량이 80%가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게요. 진짜 심하네요. 좀 너무 심하죠. 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공매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못합니다. 그렇죠. 기관과 외인들만 되고요. 맞아요. 그것도 기관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대주는요. 기간도 짧고요. 얼마 하지도 못해요. 대주는. 그러니까 그냥 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받듯이 증권사를 그냥 통으로 옮겨버립니다. KB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됐던 게 아예 대차가 안 되는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전형적으로 대차가 되는, 그러니까 막 옮겨버리는 거죠. 몇천억이 이동을 했다고 하죠. 어제도 오늘도 아마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옮겨버리면은 빨리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을, 그 거래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어요. 공매도 수량이. 네. 대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주식을 만 원에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를 했습니다. 빌렸어요. 그리고 주식이 5천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1억 원치를 했는데 5천 원이 됐으니까 5천만 원치만 사가지고 갚으면은 제가 얼마를 벌죠?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구조거든요. 상폐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를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는데 만 원에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100원이 됐어요. 상폐가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9억 9천 900만 원 버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9,900원 정도인데 엄청나네요. 네, 그런 식이라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느 분위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극단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 정말 잘못했다 보고 네.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이제 호텔실러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사실 8월부터 하면은 공매도 대차거래 잔고가요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호텔신라의 주식수가요, 여러분, 3,900만 주인데요. 네. 대차 잔고가요, 1,800만 주. 이게 무슨 주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 답답합니다. 심하긴 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호텔신라가 칼을 빼들었죠. 네. 자사주 매입을 1,000억을 때려버립니다. 그쵸. 실적 나왔던 날. 1,000억을 때려버려요. 공매도 세력 죽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부터 올라가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참고해야 되는데 네. 바닥부터 해서 이제 고점 포인트 자리가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 중간 정도 라인이 보통 반등을 주는 기술적인 구간인데 10만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10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8만 원, 뭐 9만 원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이제부터 주가 갑니다. 주가 가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과감하게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고 있다, 많이 물려 있다 하면은 저는 단가를 낮추어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제 반등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강력하게 주셨네요.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